지수야 앉고 싶은데 앉아. 지수야 너 짝꿍 누가 하고 싶어? 내가 경훈이 옆에. 오. 오~ 야, 경훈이랑 짝꿍을 해보고 싶었어. 나 아, 그래? 둘이 왜? 왜? 훈훈한 너, 비주얼이다. 자 오늘 사랑 쳤겠는데 그럼. 그러면은 자 눈 볼게요. 시작. 볼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경훈이는 눈을 안 피하는데 지수 눈을 피하잖아. 지수가 더 좋아하는 거야. 지수가 더 좋아. 그게 내가 중학교 때 그래? 어. 경훈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어. 어. 나는 경훈이. 어? 근데 나 말고 또 좋아하는, 보고 싶었던 멤버가 있어. 우지랑 원우. 야, 아직 이름 얘기하지 마, 이름 얘기하지 마, 아직. 경훈이는 나의 우상이었고, 학창 시절에. 버즈 좋아해, 버즈. 아, 버즈. 아, 최고야, 진짜. 아, 버즈. 내가 네, 노래방 18번. 어, 진짜? 버즈 내가 네, 노래방 18번. 어, 진짜? 아, 진짜 좋아. 무슨 노래? 오.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해. 애창곡이 버즈 거야? 마일러브. 오, 마일러브. 성재랑 술을 마시면 애창곡이야. 마이크를 놓질 않아. 버즈 노래를 부른다고.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성재 술 좀 먹어? 좋아하지. 우리 다. 승훈이는 아는 형님 본 적 있어? 나 원래 TV를 되게 안 봤었는데 작년에 결혼하고 이제 뭐? 와이프랑 TV를 좀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아는 형님을 봤지. 근데 난 경훈이가 재밌더라고. 내가? 오. 승훈, 경훈. 그냥 한마디씩 할 때 재밌어. 경훈이 야, 민현이네. 민현이 이제 생각 많이 했으니까 재밌을 거 아니야. 잠깐만, 민현아. 야, 경훈아, 그래도. 이제 민현이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그냥 여기서 민현이는. 너무 힘 빠진 거 아니야? 그래? 자, 민현이는 경훈이. 오. 왜? 이유는? 둘이 뭐가 있나 봐. 경훈이 느낌이 있어. 경훈이 멋있잖아. 경훈이 느낌이 있어. 고맙다. 멋있지. 멋있지. 둘이 한번 얘기하게 냅둬봐야지. 진짜 조용하다. 그래. 우리 아무도 도와주지 말고. 경훈이랑 민현이랑. 둘이 뭔가 무슨 얘기를 해. 하지? 그거 두고 보자. 경훈이 우리 빨리 그래서 말하는 거. 진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지성이는. 야, 민현이 지난번에도 기가 썩어. 이번에 이번에도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아니, 트레이닝을 좀 진지하잖아, 경훈아. 그러니까 왜 보고 싶었는지 물어봐. 신기하다, 귀가. 진짜 어떤 점이 내가 보고 싶었어? 미팅 같은 거. 야, 너. 야, 내가 빠져야겠어. 오늘 이상하네. 살아가는데 이유가 어딨니? 괜찮아. 이제 나를 왜 빨개져? 난 이제 괜찮아. 원래 빨개, 기가 원래 빨개. 아니, 아니, 아니. 왜 쑥스러운 거야? 글쎄. 아니, 다 친구인데, 민현아. 왜 유독 진짜 경훈이가 왜 제일 보고 싶으냐고. 평소에 이제 경훈이 노래를 자주 듣는데 차에서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 그렇지.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보니까 지금 막 기분 좋아? 설레네. 그러니까 나도 아까 좀 그랬어. 순간 좀 다들 이렇게 시작해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경훈아, 난 솔직히 너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지금 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발정기 좀 돌려봐. 뭐야, 혼자 살아? 혼자? 야, 첫 질문이야, 첫 질문. 동생이랑 살아. 혼자? 동생이랑 살아? 아, 동생. 경훈아, 너 엄청 팬이야. 아, 진짜? 경훈이 노래 많이 들었어? 버즈 노래 많이 좋아하는 노래 뭐야? 어쩌면. 어쩌면. 내가 기도를 드려서라도. 나는 경훈이 엄청 좋아해. 진짜? 옛날 때부터 버즈 막 비망록 은인 이거. 우와, 우리 세기 때는 다 알지. 원래 거의 막 우리 세기? 우리 세기? 우리 세상 뭐 19세기에서 나왔어? 우리 세상에서는 많이 인기가 맞아, 있었죠. 진짜. 우상이었어, 우상. 신이었지, 씨. 내가 좋아하는 만화 그 OST. 먼저 우리 태형이 B. 그 반발로 하면 돼. 넌 누구니? 저는 B입니다. 우리 최형님 월드컵을 해보자. 네. 아니 반말로 해도 돼. 자, 민경훈 대 김희철. 민경훈. 민경훈 대 이수근. 민경훈. 민경훈 대 김영철. 민경훈. 고민했다. 민경훈 대 서장훈. 민경훈. 민경훈 대 이상훈. 민경훈. 민경훈 대 강호동. 경훈이. 이유가 있어? 제가 옛날부터 버즈를 좋아했어가지고요. 비망록이나 은인 막 그런 명곡들을 아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버즈 선배님들 팬이군요. 네. 아, 팬이네. 20만 음악 쓰는 게 어떡하냐. 이게 너한테. 팬분들이 다 소녀 팬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그때 시절 때는 전 세계 남자분들이 다 버즈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 버즈짱. 나 왠지 상민이가. 상민이 한 게 있니? 상민이를 만나기에 준비한 건. 사실 원래 의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오락실 노래방에서 엄청 부르면서 자랐지. 진짜 영화가 사랑하는 선배 아티스트가 민경훈이다. 네 노래를 똑같이 따라한다. 그런 얘기를 둘이 나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 섬에서 할 얘기가 뭐 있겠노? 섬에서 하루 종일.